안녕하세요. 쇼핑몰 세무 5분 특강의 김진우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전 시간에는 사업자 등록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이후에 사업자 등록 이후에 우리 쇼핑몰 업종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신청 절차들이 몇 가지 더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의 발급과 그리고 통신판매업 신고입니다. 우리 통신판매업 신고의 경우에는 지난 시즌 1, 2차 시에서 강의를 한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참조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타업종과 다르게 아까 말씀드린 신청자가 더 필요하다고 했었는데요. 이 우리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 들어보신 분도 있고 못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보통 사업 이제 쇼핑몰 초기에 발급이 필요한데요. 이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은 실제로 쉽게 얘기해서 구매자들이 온라인에서 구매를 할 때 우리 쇼핑몰이 정말로 이걸 믿고 결제해도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안전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안전성을 주고자 우리 표지사라든지 각종 입점몰에서 이런 이제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은행 금융기관에서 안전 서비스에 대한 이제 확인증을 발급해주는 확인증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면에서 거래를 하지 않고 비대면 거래이기 때문에 이런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이런 절차가 필요한데요. 이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발급받아서 직접 이제 통신판매업 신고 때 제출을 해야 통신판매업 신고까지도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사업자 등록을 한 이후에 우리가 발급을 하려면 이 발급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상당히 한정적인데요. 현재로서는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이 세 곳에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창업하시는 쇼핑몰을 창업하시는 사업자분들은 이 주 거래 은행을 방금처럼 우리 구매 안전 서비스용 확인증이 발급될 수 있는 곳으로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용 계좌를 저희가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 신청하는 단계에서 우리 에스크로 서비스를 신청을 할 텐데 신청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창구에서 직접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업용 계좌 개설 후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아니면 인터넷 뱅킹을 처음 시작을 할 때 저희 에스크로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 후에 별도의 메뉴를 통해서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일반적으로는 아직 기본적인 부분인데요.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조금 더 쉽게 편하게 발급받는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입점몰이라든지 각종 피지사, 소셜커머스 오픈마켓 같은 경우 입점하는 사업자분들은 해당 입점몰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 이후에 사업자로서 입점몰에 회원가입을 하고 나면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이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은행을 방문하기 어렵거나 번거롭거나 아니면 실제로 주거래 은행에서 관련된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이 발급이 안 되는 곳을 이용한다면 방금처럼 입점몰을 활용해서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쇼핑몰 세무 5분 특강의 김진우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